스니커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5만 2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디입니다. 1일 1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지금이에요. 지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 10분 전쯤입니다. 오늘의 리뷰 할 신발은 바로 또 그루핏. 그루핏의 협찬으로 진행이 됩니다. 항상 저에게 신발을 보내주시는 그루핏 감사드리고요. 오늘 리뷰할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튜블라 섀도우, 튜블라 섀도우 CK고요. 제가 옛날에 튜블라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지부스트 맛, 이지맛 신발이다 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제품에 예쁜 컬러가 있길래 제가 바로 또 주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점, 아직도 쿠폰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룹핏에 들어가셔서 쿠폰 등록을 누르시고 쿠폰 등록에서 와디의 신발장 6월, 와디의 신발장 6월이라고 하시면 바로 20%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사실 때 그 쿠폰을 넣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물론 다른 모든 제품들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. 심지어는 아동화까지도 가능해요. 한번 보도록 하시죠. 튜블라 섀도우 CK라고 되어 있고요. 275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메이드 인 비엣남. 굿모닝 비엣남. 제가 굿모닝 비엣남 맨날 하는데 이거 저는 오피스라는 그 미국 드라마에서 봤거든요. 던더미 플린의 그 사장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디 영화 대사일 거예요 아마. 예. 아 참, 그리고 6월 16일 날 스니커 헤즈콘 전부 다 오실 거죠? 스니커 헤즈콘에 저도 참가를 합니다. 제가 내일 9일 날 미국 LA로도 출장을 가는데 16일 날 돌아와요. 새벽에 떨어져서 바로 아주 간지가 샥샥 나게 바로 그 삼성동에 있는 행사장으로 갈 테니까 그날 여러분들 와디 컨버스가 발매됩니다. 와디 컨버스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발매를 할 예정이니까요. 와디 컨버스 기대해 주시고 스니커 헤즈콘에도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보시면 바로 이 여러 가지 안에 멀티 색상이 쭉 들어가 있는 아주 상큼한 제품이에요. 이 튜블라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상에 따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제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. 제가 어떤 아울렛 리뷰를 했을 때도 아울렛에서 좀 보던 컬러도 있고 한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울렛은 가지 않을 컬러라고 생각이 드는 아주 예쁜 컬러감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름이라 조금 그냥 검은색은 좀 더워 보일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보시면 아주 네 보이시죠? 요렇게 흰색, 핑크색, 파란색의 선들이 들어가 있답니다. 튜블러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바지 이제 드디어 반바지의 계절이 저도 여기 반바지 폴로 반바지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반바지에 딱 신었을 때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뭐 제가 패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? 아참, 그리고 킥스클라우드 이 티어스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 밑에 이쪽 인스타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튜블라 섀도우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가 있는 아주 깔끔한 제품이고요. 튜블라 섀도우의 여러가지 색상 중에서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색상이 가장 제 마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컬러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튜블라 섀도우는 한번 일단 봤기 때문에 뭐 두 번 정도 볼 일은 아닐 것 같고요. 한번 아웃솔을 그래도 아웃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다스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튜블라 둠싹처럼 가운데가 약간 비어있는 네 그런 느낌의 신발이 되겠습니다. 베트남에서 만들었고요. 100% 폴리에스터, 네, 그리고 합성 배합 고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의미 없는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아디다스 불꽃 로고가 들어가 있고 튜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재밌는 점은 요거를 열었을 때 이 안에 이렇게 고무밴드가 있어서 발을 좀 잘 감싸줄 겁니다. 근데 발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은 이 고무밴드가 조금 텁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럴 때는 밴드 커팅을 해서 신으셔도 된다는 점. 그리고 이 안에는 아디다스 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외에는 튜블러 둠이 뭐 특별히 다른 특징들은 없으니까요.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제품은 발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이죠. 네, 한번 제가 실착을 보고 오겠습니다. 발이 들어가는 느낌이 쭉 이렇게 뭔가
제가 익숙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지금까지 신어왔던 운동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. 그게 썩 나쁘진 않다. 근데 특별히 좋지도 않고요.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왼쪽 발도 한번 신어보도록 하지요. 자, 이제 양쪽 발을 다 신어봤는데요. 아, 착화감이 부스트폼처럼 뭔가 아주 부들부들 좋지는 않습니다만, 뭐 데일리슈로 충분히 감수할 만한 네, 그런 착화감이다 라는 점. 네. 튜블라도 보면 잘 알고 계시죠? 그리고 위에서 보면, 실제로 보면 이게 안에 있는 컬러감이 훨씬 더 눈에 띄어 보여요.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랑은 좀 다르게 안에 있는 컬러감이 훨씬 더 눈에 띈다, 더 밝다, 그래서 화면보다는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실차까지 보셨는데 어떤가요? 저의 마음에는 좀 깔끔하고 아주 데일리 슈즈로 적당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플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여러분들이 성인이고 투표권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한 표 꼭 지방선거에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룹핏.com 신발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앞으로 응모하는 모든 제품들 당첨되시고 줄 서서 가시는 제품들 모두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. LA 가서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난다면 제가 조금 몇 군데 들러서 가게들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